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냥 이 전기나 후기를 가리지 않고 그냥 고조선의 영역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또는 이제 청동기 시대 영역을 물어볼 건데 혹시 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혹시 치면은. 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의 영역이 어디까지였느냐? 고조선의 영역. 옛날에는 좀 냈었는데 최근에 안 내다가 갑자기 하나 내긴 했어요. 고조선의 영역이 어디냐? 고조선의 지역이 어디였냐? 물음표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런 유물들이 나오면은 그 지역이 고조선 땅이란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유물 있죠. 거북미비, 거북미비가 됩니다. 거북미비. 그래서 거친무늬 거울. 그리고 국방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시토기.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다. 거북비비.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 국가였죠. 청동기 시대의 영역을 또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영역이 거북비비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조선은 철기 시대까지 갔죠. 고조선 연나라와 대립하는 시기가 기원전 4세기인데 이때는 철기 시대죠. 철기 시대는 기원전 5세기 이후 아니겠습니까? 고조선은 철기 시대까지 간 거예요. 철기 시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구별하자면은 얘는 고조선 전기. 전기 고조선이죠. 전기 고조선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이 되는 거예요. 전기 고조선은 대개는 단군 조선이 되겠죠. 그리고 철기 시대 고조선은 대략 이제 후기 고조선인데 후기 고조선이 철기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 철기를 대표하는 유물 있죠. 유물 독자적 청동기 세형동공과 그리고 장문이 거울이죠. 장문이 거울. 이 두 개가 발견되는 영역이 후기 고조선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철기 시대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이 전기나 후기를 가리지 않고 그냥 고조선의 영역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또는 이제 청동기 시대 영역을 물어볼 건데 혹시 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되겠습니다. 이미 개정하면서 여기 좀 새로 추가를 했죠.